일단 고쳐주시고요. 제가 여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용인 박무 선수의 서비스로 자, 세 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잘 올라가고 있나요? 네. 아, 시작을 안 했구나, 내가. 이거 시작 안 눌러가지고, 채팅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녹음은 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선수들이 첫 번째 리그가 끝났고요. 두 번째 리그 하고 있고요. 자, 현재 팀원 중에 세 번째 선수가 지금 게임을 진행 중입니다. 4대2로 최종원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원 선수가 조금 전에 아까 한 게임 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네. 오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몸도 되게 가벼워지고 되게 훨씬 젊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운동 좀 많이 했나 봐요. 네, 안중기님 지금 오픈하자마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신경 많이. 우리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비밀을 좀 지켜주는 걸로. 네. 자,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중기님? 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마이크를 조금 새로운 걸 사가지고 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옛날 걸로 다시 바꿨어요.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아니, 소리가 주변 소리는 많이 들어가는데 마이크 이 사람 소리가 좀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쓰던 걸로 바꿨습니다. 아, 최성호 선수 지금 용인 방문 선수를 맞아서 지금 초반에 상당히 잘해주고 있네요.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아주 네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용인 박문 선수 몸이 좀 무거운 것 같죠? 네네. 네. 용인 박문 선수 지금 이런 드롭이 들어가야 네. 게임을 잘 풀어갈 수 있을 텐데요. 주요 특기가 초기가 롱 드롭이죠. 그렇죠. 드롭이 벽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아, 지금 요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호 선수. 상당히 놀라요. 네. 아, 지금 바다 치는 거 보니까 용인 방수 선수가 정말 볼을 전혀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코트 환경이 아직 익숙치가 않은 느낌이네요. 예, 처음 오신 분들이나 네. 몇 번 경기 이 코트에서 안 해보신 분들 상당히 낯설어하고 네. 그러라고 코트는 지금 반면에 최성호 선수는 조금 전에 여기 코트에서 한 번 더 게임을 쳤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네, 굉장히 익숙한 것 같고 네. 지금 용인 방문 선수는 아직까지 코트에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코트 쪽에서 박문수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유니코트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빨리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최동원 선수의 실수네요, 방금은.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 네. 너무 가운데로 몰렸었죠. 네, 박문수 선수 서서히 또 찾아가는 것 같아요. 11대8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뒤지고 지고 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 차를 좁혀서 점수 차를 좁혀서 져야 되고, 네. 점수 차를 또 이기는 쪽은 점수를 차이를 많이 내고 이겨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점까지 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이없는 실수를 하네요. 네. 좀처럼 이런 실수 잘 하지 않는데. 아직 뭐 오전 경기고 또 아직 제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드롭치는 게 가운데로 너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박문 선수. 크로스도 너무 관리 쪽에 딱 떨렸고요. 반면에 최성원 선수 정말 잘 해주고 있네요. 아, 망설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망설였어요. 아, 역시 트럭 선수 같은데. 아, 내십니다. 네. 최성원 선수 약간 웃음을 지어 보이죠? 자, 지금 심판은 함정우 심판님께서 봐주시고 있습니다. 대구 스쿼시 코트에 코칭을 하고 있고요. 팀장을 맡고 있죠. 매번 이 천안전을 할 때마다 계속 심판으로 노력 많이 열심히 도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대구에서 대회에는 항상 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런 게 사실 공이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쉽게. 네, 지금 점수 차이가 이 6점이면 굉장한 점수잖아요. 네, 그렇죠.